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매일 이것 먹는 사람들이 암 걸릴 확률 80% 떨어졌다입니다. 오늘 좀 놀라운 얘기를 할 건데요. 실제 암의 발생 확률도 낮추지만 암을 궁극적으로 무찌르는 우리 안의 그 백혈구죠. 백혈구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이 정상세포가 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변이세포에서 암세포로 이행하고 분열과 증식, 이런 단계들 거쳐서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의사들과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암의 발병을 막으려면은 그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고리를 차단시켜주면은 암이 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서 야마자키 교수와 연구팀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보여줍니다. 뭐냐? 그 중간 다리를 끊는 게 아니고 암세포를 죽여서 제거하는 거죠.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가는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그 단계를 끊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를 죽여서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 기능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죠. 즉, 암세포를 때려잡는, 죽이는 게 바로 우리 몸의 백혈구라는 거죠. 이 백혈구에는 림프구와 식세포가 있습니다. 모두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와 싸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싸워서 죽이는 역할을 해요. 체내에 들어온 이물질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고 우리 몸을 그렇게 이제 지켜나가는 거죠. 만약에 면역기구가 활동을 멈춘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사소한 감염에도 모두 죽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백혈구의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물질이 미량의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종양괴사인자, TNF라는 겁니다. 이 종양괴사 인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인데요. 종양괴사 인자가 많은 백혈구는 암을 없애는 능력도 뛰어나게 됩니다. 즉, 같은 백혈구라도 종양괴사 인자가 적으면은 암세포를 죽이는 힘이 약한 거고요. 같은 백혈구라도 종양괴사 인자가 많다 이러면은 암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힘이 매우 센 거죠. 야마자키 교수는 종양 면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학자인데요. 눈에 띈 연구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매일 채소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모든 연령층에서 80%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발견인 거죠. 매일 채소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비교를 해봤더니 무려 80%의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야마자키 교수 연구팀은 여기서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야채즙을 활용해서 쥐에게 주는 거예요. 실험용 쥐에게 줘가지고 백혈구의 증강력을 살펴봅니다. 아까 말했죠? 암세포를 때려 죽이고 싸우는 게 백혈구라고. 이 야채즙이 백혈구의 그 힘, 백혈구의 그 암세포를 죽이는 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 결과, 증류수를 마시게 한 실험용 쥐의 종양괴사 인자 활성은 약 5인 대 반에, 무, 가지, 양배추의 즙을 마시게 한 쥐는 약 50이었다는 거죠. 대략 10배가량 백혈구가 증강이 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야채즙을 실험용 쥐에게 주사한 결과 종양괴사 인자 활성치가 100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암을 죽일 수 있는 백혈구의 힘이 활성화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녹황색 채소뿐만 아니라 무나 양배추 같은 연한 색깔의 채소도 암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증류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5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무는 거의 뭐한 8, 90, 가지도 한80 정도, 양배추도 한뭐 7, 80,
피망도 7,80. 이렇게 증류수와 비교했을 때 야채즙이 종양계사 인자의 수치가 월등히 높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백혈구를 강화시키는 야채의 효능은 생 것이든 삶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생야채는 부피가 커서 먹기가 불편하지만 조리를 하거나 믹서기에 갈면은 대량의 야채를 먹는데 좀 편해지거든요. 저도 양배추 한 통을 생으로 먹는 거하고 믹서기에 갈아서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섭취의 그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뭔가 즙이나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야채를 매일 균형 있게 섭취하면은 백혈구의 기능이 좋아져서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생활습관병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야채즙의 정맥접종에 의한 종양괴사인자 유도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각 이제 당근, 시금치, 무, 양배추, 피망의 수치가 나오죠. 이제 X축, 가로축은 접종량을 의미하고요. 이제 세로축, Y축은 TNF, 종양괴사인자의 활성도를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접종량이 어느 정도 접종량 수준이 이루어졌을 때 TNF 활성도가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채즙을 어느 정도 먹어주는 거, 매일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이 종양괴사 인자의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매일 야채를 먹으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삶든 생이든 매일 야채를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런 다 들으시면은 뭐 또 채소, 뭐 과일 이런 거 먹으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맞아요. 암 환자분들 정말 채소 과일 많이 드셔야 되고 고기나 육류 섭취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암 발병률을 줄이고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채소와 야채를 먹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것은 내가 암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생각이 잘 없는 거죠. 또 설령 수술이나 이런 걸로 암을 치료하더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 내 몸을 궁극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암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계속 뭐 비슷한 얘기 뭐 고구마가 좋다 뭐 마늘이 좋다 뭐 야채가 좋다 시금치가 좋다 가지가 좋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밝혀진 사실이라는 거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먹지 않죠. 그게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먹어서 뭔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내 암을 만든 건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거죠. 저도 바꿀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암에 내가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주변 사람들이 암에 걸려있든 간에 나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저는 함께 공부하면서 건강한 우리의 몸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